라떼는 말이야 전기차 충전하면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랬어. 이처럼 전기차 충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과거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키워드로 투자의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키 사이트 손현정입니다. 최근엔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번 키워드, 배터리입니다. 최근 기술력을 앞세운 세계 배터리 스타트업들이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단 12초 만에 충전을 완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15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양산하는 단계에 돌입한 업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니켈과 코발트 등 기존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안전성에서 효율이 좋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친환경 선호 기조와 맞물려 전기차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각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대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배터리 스타트업들도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배터리 시장은 미래 먹거리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배터리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상품으로는 리튬 탐사 채굴부터 배터리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솔렉티브 ETF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2차전지 완성업체와 소재기업에 균형있게 투자하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경제 뉴스에서 많이 언급된 키워드 중 배터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